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쇼옹입니다. 오늘은 수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. 어렵지 않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머리 하나를 묶은 다음에 윗부분만 소량 머리 잡아서 반 나눠주세요. 그런 다음 묶는 방법으로 한번 묶어주세요. 다시 밑으로 내려서 고무줄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. 고무줄 고정할 때는 단단하게 풀리지 않게 고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이제 볼륨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. 좀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예쁘지 않게 지저분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볼륨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밑에 남은 머리 전체 머리 반으로 나눠서 같은 방법으로 묶는 방법으로 묶어 줄게요. 이렇게 묶어 준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가져가서 위쪽에서 X자로 교차시켜서 밑으로 내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고무줄로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고정할 땐 단단하게 고정해 주세요. 이제 볼륨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볼륨은 이쁘지 않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어요. 과감하게 이렇게 찢듯이 이렇게 벌려 주시면 되고요. 혹시 삐져나오는 머리는 실핀으로 고정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. 남은 머리는 실핀으로 전 안 보이게 숨겨줬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헤어도 어렵지 않게 제가 오늘 해봤고요. 한번 할 수 있을 만큼 따라해 보시고 응용해서 예쁘게 해보세요.